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이 참 뒷담화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따끈따끈한 뉴스로 오늘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오늘 바로 오늘 그 재개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FD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증권사에서 이제 차액 결제 거래 관련된 서비스가 그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많이 저 되돌아보시면 올해 4월 달에 그 라더견 씨 등 그 주가 조작 일당들이 그 주가 조작을 할 때 CFD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가수 임창정 씨가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한 게 이제 30억 원 투자를 했는데 현재는 한 1억 원 조금 남았고 내일이면 이제 마이너스 5억 원이다. 그리고 더 내려간다 하길래 이거는 어떤 뭐길래 이렇게 하루새 떨어질 때 이렇게 되나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저 오늘 다루고자 하는 CFD인데요. 이 그때 4월에 CFD를 통한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8개 종목의 이제 그 하한가를 기록한 뒤로 CFD가 이제 그 13개 증권사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지가 됐거든요. 그 사이에 금융위원회에서 그 관련된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그 제도 개선이 반영된 CFD 서비스가 그 바로 오늘부터 이제 재개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 관련돼서 지금 그 뭐 증권사도 그렇고 금융당국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이번 달 중에 그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가 조작 관련된 어떤 불공정 거래 대응책의 방안을 범정부 논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달 가장 중요한 또 정책으로 준비하는 그 것 중에 또 하나여가지고요. 그 관련된 CFD와 연관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거래가 재개되는 CFD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금 전에 그 가수 임창정 씨 사례를 저 말씀드리기도 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CFD가 그 지난 4월 사건 터지기 전에는 많이 사람들이 뭐 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경우도 일반 투자자들 경우에는 모르시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사실 이 CFD라는 게 그 소규모 자금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최대 250%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소규모 자금으로 해서 레버리지로 뭐 벌 때는 뭐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몇십억이나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대신 이게 떨어질 때는 또 몇십억씩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좀 이제 상품의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한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래를 해도 실제 이제 거래 내역에 남는 거는 기관이 거래했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거래했다거나 그렇게 좀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투자 내역이 고스란히 좀 이렇게 공개가 되기를 꺼리시는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뭐 의사 등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요번에 사태 나서 보니까 많이 또 가입을 하고 있는 또 그런 구조였고요. 이게 또 CFD 같은 경우에 주가 조작 로 이용이 된 게 이렇게 이제 소규모 자금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아무나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큰 대형주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천여 명 뭐 이런 식으로 몇 그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자금으로 유통 주식 수가 작은 그런 주식을 한 3년 동안 야금야금 또 올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뭐 그 물량 하나 둘씩 물량 던지기를 하고 반대 매매로 그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CFD의 그 특성까지 감안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하한가로 꼬꾸라져서 뭐 손실이 꽤 많이 났고요. 그 저 금융위 금감원도 요번에는 이런 사태가 사실 뭐 아직도 저 보니까 그 8개 종목의 주가가 거의 다 회복이 안 됐 그렇죠.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시 또 투자자들 피해가 손실이 없도록 요 CFD를 다시 한번 좀 그
그 이 위험성, 그 리스크를 좀 다시 한번 제도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도 보완을 했을 때 CFD는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됩니까? 예, 우선은 그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요 내역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른바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거래를 하지 못하 아니 거래를 해도 그런 식의 이제 그 깜깜이 거래가 안 되도록 그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뭐 한국인 투자자가 그 거래를 해도 CFD에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로 나오는 외국인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요번에는 뭐 SG 증권을 통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식의 통해서 해서 외국인으로 남는 거를 하지 못하도록 실제 이 사람이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요번에 이제 그 투명하게 그걸 좀 바꿨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뭐 잔고가 얼마고 내역이 얼마고 이렇게 자세히 또 공시조차 되지가 않았는데요. 그것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그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뭐 제가 이제 명명한 게 이제 제2의 그 임창정 씨가 없는 그런 걸 방지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임창정 씨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투자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맡겨놓으니까 이제 라덕연 그쪽 일당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다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임창정 씨처럼 정말 본인의 그 투자를 하고 하는데도 이걸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그냥 그 좀 심각한 문제인 게 사실 이제 CFD라는 걸 이걸 거래를 하면은 이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라고 해서 약간 이 투자 요건을 충족을 해야 이거를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나 이제 개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금융위 금감원 심의도 다 받고 근데 이게 너무 허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고 뭐 제대로 그 투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그게 비대면으로 이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 그동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그 이 자격 요건을 검사하는 건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무조건 이제 대면으로 해서 저 이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관련된 이제 뭐 금융당국 뭐 금감원이랑 요 심사할 때 서로 얘기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럼 기준이 달라졌나요? 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기준은 조금 더 깐깐해진, 조금 더 그 꼼꼼하게 좀 보는 그런 것들 뭐 이니까 네. 아마 그런 걸 체크를 할 때 본인이 아마 만약에 인터뷰를 하거나 그랬을 때 임창정 씨처럼 뭐 모른다 이렇게 나오면 아마 이제 이미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네. 이 전문 투자자 요건을 좀 충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세 번째로는 좀 묻지마 투자나 아니면 비투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신용공여 한도의 CFD도 이제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했고 돈을 넣어두는 비율이 이제 증거금률도 40% 이상 설정을 해서 너무 작은 자금으로 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투자하시는 입장은 좋지만 그만큼 이제 또 나중에 떨어질 때는 사실 그만큼 다 손해를 입히고 손실을 입는 거니까는요 그런 것도 좀 깐깐하게 보겠다 하는 취지로 해가지고요 네. 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CFD가 이렇게 바뀌면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요건들이 바뀌는 거는 지금까지 CFD로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점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증권사들의 분위기는 그렇다면 어떤가요? 네, 사실 이게 그 고액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괜찮다고 본 게 사실 이제 그 세제 혜택은 하나도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했을 경우에 꽤 많이 이제 그 혜택이 이제 주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액수가 이제 상당한 액수이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증권사의 경우에는 분위기를 보면 많이 이렇게 줄겠다 하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하지만 또 추이를 봐야 되는 게 당장 오늘 이제 재개를 제도적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딱 얘기를 했을 때 증권사 중에 이제 교보증권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 그리고 유안타 증권, 유진 투자 증권은 바로 오늘부터
그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줄긴 줄었지만 요 한시는 이제 분들의 뭐 규모나 거래나 그런 것들은 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을 거라고 봄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근데 대신 좀 이제 쭉 보면은 총 그전에는 13개 증권사였는데 오늘은 4개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요. 뭐 나머지 키움이나 하나증권이나 그 뭐 KB증권, NH투자증권, DB금융투자 이런 데는 좀 언제 이제 할지는 좀 시기는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삼성증권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 등은 아직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언제 할지는 그 재개 여부는 결정 못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확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 이게 돈이 안 되니까 털고 가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또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SK 증권 한 권밖에 없습니다. 사업 철수는 나머지는 다 그래도 그 고민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증권사마다 좀 약간 좀 보면은 또 재미난 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다면 재개 시점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눈치 보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이 프로그램이 좀 표현을 이런 쓰면 네.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간을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CFD가 13군데가 판매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판매된 내역을 보면은 아, 왜 여기는 오늘 재개를 하고 저기는 재개를 하는데 근데 재개 시점을 고민을 하고 나머지는 재개할지 여부를 좀 더 그 증권사들의 이제 추이를 보면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게 이제 바로 느껴지는 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올해 그 2월 말 그 잔고 기준으로 보면은 교보 증권이 한 6천억 원이 넘어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 증권이었고,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이었고, 하나 증권이었고, 유진 투자 증권이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 순서대로 보면은요, 오늘 재개하는 데가 이제 교보 증권, 뭐 메리츠 증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 재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이제 CFD를 했던 데는 바로 저 재개를 하고요. 나머지 뭐 이렇게 그 하나증권, 키움증권도 그 재개를 하는데 재개 시점을 이제 보는 이유가 그동안에 저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NH투자증권이든 아니면 뭐 그 한국투자증권이든 특히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나 아니면 삼성증권이나 그런 데는 더 이제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실제 좀 증권사들 중에 좀 대형 증권사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CFD를 통해서 그 뭐 이익을 얻는 그런 규모가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걱정을 하는 게 CFD 재개로 해서 그걸 뭐 교보증권이나 그런 데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만 이쪽은 그런 것보다 뭐 삼성증권이든 뭐 아니면 한국투자증권이든 요 CFD 재개로 인한 어떤 리스크 아니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리스크를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더 보는 그런 분위기라서요. 대형사 쪽은 더 신중한 분위기고요. 근데 이럼에도 요거를 그 뭐랄까요 포기할 수 없는 게 그 13개 증권사가 많이 할 때는 거래액이 뭐 7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요. 그래서 9월 달에 오늘 시행하는 걸 보고 요 추이를 보고 아마 이제 9월 중에 재개를 어떻게 할지 그럴지 뭐 그런 게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문제는 앞서서 요 상품들이 문제가 됐던 게 주가 조작이 있었고 하루가 그냥 장이 열리면 하한가 가는 게 일이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금융당국에 가가지고 저도 금융위 금감원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오늘부터 재개가 된다고 해서 사실 금융위 금감원 요 담당하는 그 공무원, 담당하는 그 직원분들은 사실 지금 스탠바이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걸 재개를 했을 경우에 이게 또 같은 그 뭐 하한가 사태가 또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할까 그런 저 우려도 있고 또 사실 이제 얘기라는 게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재개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큰 범위에서 얘기해 놨지만 사실 하나하나 이 디테일하게 이게 들어가서 보면은 꼼꼼하게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바뀐 것 중에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CFD 거래 가능 뭐 종목이나 아니면 그 증거금률이나 전체 한도 네. 40% 넘지만 그 이상의 얼마를 할지 그 한도나 그러니까 투자별로는 어떻게 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각 증권사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금융위 금감원이 눈을 부라리고 이걸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증권사 쪽에서도 뭐 무리하게 또 하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뭐 프로모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또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뭐 금리 추이나 그 뭐 최근에 뭐 테마주나 이렇게 보면 많이 하루에도 들썩들썩 그죠,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증권사 쪽에서 이제 이런 것도 고액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뭔가 어디를 투자할 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스멀스멀해서 이게 또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구조여가지고요. 디테일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시장이 어떻게 갈지 그런 것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던데 요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예, 사실 그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이제 그 정책 명칭은 이제 자본시장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인데요. 이게 금융위랑 금융감독원이 이제 같이 주로 이제 논의하는 구조고 그리고 이제 검찰도 같이 해서 요 그 이 뭐 금권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는 공무원이니까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 사실 이번 달에 좀 가장 좀 그 자본시장 쪽 정책 중에는 크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실제 이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 그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꼭 뭐 주가 조작에 지금도 저 그런 거를 모의를 하거나 그런 이제 세력들의 경우에는 이 관련된 서는 정말 그 금융당국에서 주시해서 좀 보는 입장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또 이제 최 기자의 증시 뒷담화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미리 좀 나온 대책들 조금 정부 입수하고 있으세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주요 내용을 이제 그 이번 주에 이제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데일리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계속 논의가 그 뭐 법무부 뭐도 함께 해가지고 논의하고 있어서 좀 계속 보고 있는데 가장 뭐 주목되는 거는 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그 통신조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계좌 동결인데, 근데 통신조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뭐 핸드폰 그 통화 내역 등 네. 그런 그 통신을 그 금융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금융위 금감원도 그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부여하는 그 방안이 있고요. 네. 그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계좌 동결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수익을 해서 예를 들면 이번 라덕현 일당 같은 경우에도 뭐 수천억이나 이렇게 됐다 해서 금융당국이 먼저 포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거래소 단계에서 포착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뭐 빨리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뭐 검찰 가고 언제 가고 하면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과거하고는 달리 과거에는 이제 주식을 했을 때 뭐 낮에 이제 장 열릴 때 팔거나 뭐 그러면 됐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는 게 가상 자산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이제 빼돌리는 경우에도 뭐 밤이나 그럴 때도 뭐 하루나 이틀만에도 밤에 가상 자산으로 또 빼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검찰이나 어디 가기 전에 금융위 금감원 차원에서 이 범죄 수익을 바로 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에서 여러 좀 그 넘어야 될 산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신속하게 그 이 관련된 주가 조장이나 그런 거를 좀 대책을 좀 하는 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이나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처벌 같은 경우도
문제도 같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미 이제 그 6월 달에 이제 과징금 두 배 되는 그게 이제 처리가 돼가지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 아마 저 이번 달에 그것도 나옵니다. 시행령 하고요. 관련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또 악마는 또 디테일하게 있다고 하는 게 과징금 두 배라고 정해놔도 법원에 가서 보면 이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뭐 이만큼 두 배로 정해놔도 실제로 뭐 그동안에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원 정도 주가 조작을 해도 법원 단계에 가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 진짜 한 5억 그리고 한 1, 2년 정도 이렇게 그 감옥에 이제 갔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여의도에 다시 와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 범죄 수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느 정도 좀 그 처벌을 할 수 그 과징금 실제 이제 형벌도 있지만 금전적으로 얼마나 그 타격을 입히는지 네. 그거에 대한 것도 이번 달에 논의될 내용이어서요. 그것도 좀 조금 더 내용이 진전이 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